안녕하세요, 한시연입니다. 집에서 밥을 해먹는 시간이 늘고 있는 요즘, 매일 먹는 집밥에 식상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, 그 식상함을 없애기 위해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. 바로 김포 금쌀입니다. 김포에서 자란 쌀은 한강에 비옥하고 기름진 평야에서 자라 예로부터 인근이 수라상이 올라간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데요, 그 쌀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. 제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쌀을 씻을 때 간단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쌀은요, 찬물로 씻어주면 되고요, 가장 중요한 게 찬물로 씻어주되 쌀눈이 다치지 않게끔 조심히 씻겨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10분, 겨울에는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적당량의 물을 넣고 왔는데요, 이제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! 저 뭐 할까요? 흥흥 했다, 오케이. 밥 냄새랑 이게, 와,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엄청 고소해요.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. 좋은 쌀로 지은 맛있는 밥 한 끼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, 김포 금쌀 유명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더 맛있는 그리고 더 재미난 밥 레시피를 찾아뵐 건데요, 집콕 생활로 막 입맛이 떨어지신 분들, 밥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, 여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바이바이. 끝이죠? 오케이. 아,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 이거. 와, 이게 찰죠. 진짜.